어,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어. 야, 네가 했는데 왜 네가 날 쳐다봐? 야. 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뭘 이어서 해. 새로 해야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왜 이 청소 게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왜 이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나도 해야지. 후추겠니. 자, 요즘에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청소를 못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오붓하게 청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쿠키랑은 맵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수술실 맵을 했었지만 저희 페넘브라 끝나고 나서 원래 했었어야 됐던 맵이 언리파이너리, 오늘은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저까지 합쳐서 총 5명, 시청자 4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봅시다. 스타트 워크. 하, 오늘도 여기를 청소해야 되다니 정말 미쳐버리겠구만. 어, 뭐야? 아, 멀쩡한 시체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산산조각나? 미안하다. 도리도리. 이 머리 흔들림이 왜 이렇게. 가자, 가자. 맵을 잠깐 둘러볼게요. 어, 저는 이 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게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개미 같은 게 나오네요. 개미 괴물 같은 거. 징그러워라. 오, 이거, 이 시체 너무 징그럽다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친근함이 들어요. 갑시다, 갑시다. 어디 보자. 여기에 소각로가 있고, 여기에 배럴이 있네요, 배럴. 여기에다 통을 잘 쌓아놔야 되는군요. 상자는 저 멀리다 치워버립시다. 예, 꺼져. 꺼지라고. 여기가 배럴이면 그럼 이쪽 끝이 크레이트겠네. 그지? 여기에는 폭발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맵은 배럴이 거의 대부분 다 폭발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터지는 걸 잘못 하나 넣었다, 다 뒤지는 거야. 진짜 리겜 해야 돼. 그냥 여기 싹 다 터지거든? 그리고 그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서 내 방송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어. 야, 다들 주의하라고. 으야. 자, 우리 밑에도 내려가 봅시다. 어, 약간 공장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체불명의 기기, 엄청나게 커다란 기둥이 여기 위쪽에 있고, 중앙에. 맵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답니다. 아까 지나왔던 복도와 저 커다란 기둥 머신, 이렇게가 전부다. 어, 근데 옮겨야 되는 상자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아우, 야, 근데 진짜 물건 많다. 이번 맵은 물건 정리가 관건이야. 벌써 꽉 찼네? 어? 봐봐요. 어? 둘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근데? 위에다 잘 올려놓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어? 그냥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방송인 아닙니까? 컨텐츠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용히. 어? 어? 이 통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부으면 무슨 맛이 날까? 아, 날 말리지 마. 어, 야, 불 붙였어! 아,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 자꾸 밀치지 말라고. 날 막아 보시지. 장난이야. 빨리 정리하자. 아, 야, 오, 오, 막 날라댕긴다. 장난이라고, 장난이라고. 아, 나 너무 궁금해. 1 hour later. 2 hours later. 3 hours later. 아, 언제 터져? 파이어! 언제 터져? 파이어! 안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예술은 폭발! 사라지냐 그냥? 와! 가보기 무섭다. 어떻게 됐냐? 와! 이게 맞아. 레고 겨울잠 타입 50 이렇게 들어오세요. 리겜. 오늘부로 여기 청소부를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빨리 와서 같이 청소해. 아, 미안해. 아, 나 너무 궁금했어. 거기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은 아, 여러분들이 너무 정갈하게 청소를 잘하길래 이런 것도 한번 터져줘야지 이게 좀 망가지면서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나도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미안하고요. 미안하다 진짜. 진짜 열심히 해줬는데 미안하다. 형이 너무 궁금했다! 아, 되게 신속하게 다 청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솔직히 한편으로 좀 불안하긴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니들이 청소를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여러분들이 청소를 너무 잘하니까 분량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막 빡세게 청소를 하면은 전 뭐 먹고 살아요. 가끔 좀 더럽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낄낄낄낄 이러면서 볼 예술 점수 이렇게 후원도 받고 말이야. 아, 미안해. 나눠줄까? 상자 상자. 와! 뭐야? 뭐야? 안 터졌지? 어우, 나 다행이다. 뭐야? 뭐 넣은 거야? 조심합시다. 그럼 불상사가 두 번 일어나지 않게. 물론 첫 번째는 내가 저지른 거긴 한데 그것도 고의성 100%로. 아까 내장들이 바닥에 좀 떨어져 있었는데. 사장님, 계단 아래 저글링이 안 따라와요. 계단 아래 저글링이 안 따라온다고? 이거? 나 쳐봐. 잘 되는데?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호스트가 저라서 저는 모든 물체들이 잘 보이는데 이제 여기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물 끼임 현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저만 멀쩡하게 보이고. 오케이. 청소가 착착 진행되고 하반신이 있구나. 바닥에 낀 상태로 춤춰요. 뭐 사실 왜 그래요 뭐. 왜? 뭐가 문제야? 아닌데? 되게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가져갈게. 타입씨가 지금 보시기에 뭔가 오류가 많이 일어나나봐요. 타입씨 관점에서 그런 걸 봐야 재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의 눈에선. 영상 찍었으니 나중에 카페에 올려준다고? 오케이, 편집자분 저거 참고자료로 쓰세요. 야! 아, 너무 적적해. 음악 틀어! 내가 노동요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적적한 건 너무 심해. 주변에 자질구레한 쓰레기들도 꽤 많이 보이네요. 이런 것들. 형 영상 오프닝에 나오는 오우야 했죠? 우야 우야. 아, 목이 좀 늙었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한 살 먹었더니 목도 한 살 먹어서 좀 늙었어 얘가. 난 진짜 저게 기계임을 빌리는 게 아니라 생으로 가능한 게 너무 신기해요. 자,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낼 수 있어. 다시 해볼게. 우야 우야. 아, 더러워! 아, 뭐야, 벌써 더러워졌어. 아, 물이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나? 뭐야! 방금 통 이거 늘라 그랬어? 놔. 왜 그래? 이 사람들이 폭발은 예술이다에 눈을 떴나? 던져! 아, 왜 던져? 나 그냥 주면 되잖아. 내가 아무래 대역 개인이라지만 이런 취급은 나 팀장이야 얘들아. 아니야, 난 쓰레기야. 미안해, 잘못했어. 짜증 낼 만도 하지.
뒤돌아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줬는데 한순간에 다 날리고. 어,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어. 네가 했어. 야, 네가 했는데 왜 네가 날 쳐다봐? 아니, 아, 억울해. 팀장은 억울합니다. 팀장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와, 야, 안 되겠다. 블랙파스 가져와. 맘마메야. 뭐지? 라디오 맛이 갔는데? 잠깐만요. 라디오 저게 넣고 구웠어요? 아니 왜 우리 라디오 괴롭혀? 야, 고장 났어! 야, 고장 났어! 이거 좀 정상으로 만들어 말고. 원래 기계는 때려야 제맛이라고 했어. 아니, 소리가 늘어지잖아요. 소리도 조그맣고. 어떡하냐? 아, 그냥 버려. 말 안 듣는 기계는 뭐, 버려야지. 우리 열리라는 라디오 찍 왜 굽고 그래요? 마치 날 보는 것 같잖아. 어, 내가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요.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장. Fuck you! 싸댕이나 때리고 말이야, 대걸레로. 핫! 죄송합니다. 입 닦고 있을게. 으이야. 플레임 컴. What? 왜? 뭐? 왜, 왜? 뭐? 불러놓고 말을 안 해. 왜? 뭐 보여줄 거 있는 거 아니었어? 뭐 여기서 쇼하라고?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제 문에 찾아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아, 알았어, 청소할게. 제가 4월달쯤에 모 대학에서 학생 250명 앉혀놓고 강연하라고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지금 죽겠어요. 거기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일단 가자마자 첫마디, 유튜브 플레임을 구독해주세요!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하겠지? 나가! 으이야. 아씨, 상자 여기다 쌓아놓은 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게!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할게. 다 나와! 아이, 상자 진짜 개많네. 나와, 나와. 큰 거부터 해야 돼, 큰 거부터. 오! 정리하고 있었구나, 크기별로. 훌륭. 어, 그 조그만 거 버리고. 그치, 이거를 놔야지. 와, 이게 청소 게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 이 커다란 물체들은 확실히 들 때 훨씬 더 위를 많이 바라봐야 이게 겨우겨우 올라가요. 오, 상자. 오, 땡큐. 왜 자꾸 밀어? 냅둬 그냥. 아니, 쌓지 말고 냅두라고! 이거 다 넣을 수 있어. 아, 어, 못 넣어, 못 넣어. 위로 올라가서 쌓아. 뭘 도와줘. 다 했구만. 대충 쌓아, 이제. 왜, what the? 이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괜찮아, 안 쓰러져. 그거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 사다리차가 여기 있네. 왜, 왜, 느느느느느느느느느, 왜, 오마이갓이야, 왜. 그냥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 더 기울어졌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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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움직이는 거 봤어? 잠깐만. 오, 잡았다. 기다려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 됐어. 피사의 사탑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구나. 가만있어! 놔! 이거 그냥 여기다 놓으면 돼. 무리해서 저기다 올려놓을 필요 없어. 됐어요. 으야. 제발.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있잖아요. 어차피 쓰레기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면 양심을 팔고 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심을 기왕 팔 거면 좀 당당하게 팔아. 제발 쓰레기 그냥 잘 보이는 곳에다 버리세요, 버릴 거면. 욕 좀 들어먹고. 잘못한 짓인 거 아니까 숨겨서 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양심 더러워지는 거 대놓고 버려, 좀 잘 보이는 곳에. 그래야 청소하시는 분들도 쉽게 청소하지. 나 같은 사람 말이야! 이렇게 구석에다 짱박아 놓지 말라고. 왜 계단 밑에서 뭐 파티를 벌였어요? 맥주캔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방송에 플레임 버렸어. 뭐 이 새X. 또 꼼꼼하게 완벽하게 청소하긴 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이 수많은 배럴과 크레이트도 엄청난 가산점으로 지금 이미 100%는 아마 넘었을 겁니다. 한두 개 정도 놓쳐도 상관없어요. 아이, 밀지 마! 왜 이래, 미쳤어? 아니, 야, 미친 새X, 니가 치워. 뭐 하는 거야? 원래? 야! 니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싸대기야! 뒤지고 싶어! 아니, 니가 치우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쓰레기 말이야! 아이, 날라간 거! 빨리 쓰레기 찾아서 치워! 다 날라갔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난 쟁반을 들었을 뿐이고, 야단 맞았을 뿐이고, 주름. 쟁반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나한테 막 밀어댔잖아! 어디에서 지금 피해자인 척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 아, 알았어. 미안해. 으야. 자, 검사를 좀 해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와, 반응이 1도 있네? 뭐야, 왜 이렇게 강해, 반응이. 아, 여기 피자국 있구나. 좀 닦으려면 좀 제대로 닦지. 이 프로 정신 없는 것들. 아니, 나를 닦지 말고 이것들아. 어? 여기 총알구멍 있어요. 레이저 갖고 와봐요. 여긴데? 약간 줄었어? 오, 더 줄었어? 아니, 그렇게 총알 구멍이 많았어? 어, 오케이, 완전 다 죽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출입 금지. 이 복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 여기서 또 반응이 있는데요. 여기 있다! 총알 구멍 발견! 여기! 레이저! 레이저! 파이어! 오케이, 됐고. 여전히 반응이 있는데? 꽤 강해. 여깄다. 오케이, 반응이. 어? 아, 총알 구멍 찾기가 정말. 여기. 이 주변 정확히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 예. 네. 닦인 거 봤죠. 여러분, 여기가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데요? 이 기둥에 뭐가 있나봐요. 어? 탄피 발견? 탄피스? 오키. 어, 좋아, 죽었어. 신호 죽었어. 오염물질이 이젠 또 감지가 되네?
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인코딩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찾아봐요. 난 녹화 잠깐 끊을게. 쓰레기들이 씨 찾으라니까 나한테. 인코딩 끝났다. 아니 인코딩하고 있던 사이에 도대체 뭔 짓을 해놓은 거야 이거. 이런 조명 빌런들. 아이고 밝아. 자 한번 쭉 봅시다. 어? 사장님 2층에서 오염도가 측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 한번 닦자. 열고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봐요. 아 여전히 뭐가 걸리네. 여기 아닌데? 어, 이 위쪽 아니면 어, 닦였어! 닦였어! 여러분, 닦였어요! 에? 여기 청알구멍 있나? 여기 이 위에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 천장이 문제인데요. 잠깐만, 나 지금 올라와있는 상태니까 더 반응이 셀거야. 어, 확실히 반응이 더 세요. 그리.. 어.. 지금 좀 더 사다리차 쪽으로 가봐요. 어? 반응이 죽었는데? 잠깐 다시 반대편으로 가봐. 어? 반응이 죽었어. 아 끝났네! 청소를 했구나. 오 어떻게 찾았냐? 됐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박수!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 퇴근하러 가자 이제. 고생 많았다. 아니 이 쓰레기들이? 퇴근할 거임. 앗! 이게 무슨 짓이야! 비켜! 나 퇴근할 거라고. 맘마메야 익셉셔널. 뭐 100%는 당연히 넘었겠고 한 105에서 110 정도 되지 않을까. 가산점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퍼센트 좀 보게. 제발 미안해 비켜봐. 비켜보라고 이것들아. 비켜 아 왜 자꾸 점수 못 보게 해. 좀 나와봐. 나와보라니까? 나와 이것들아. 나와. 몇 프로야? 103%?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네. 아 어지러워. 이 저희 사무실에는 숨겨진 비밀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시체 성애자여서 막 시체를 수집하다가 어떤 다른 직원한테 걸려서 그 직원을 죽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하죠? 살해된 직원. 애도를 표합니다. 여기에서 편히 쉬세요. 아으... 이때를 노렸어! 여기에서 대기 타고 있었던 거 봐. 와, 이 사악한 새... 나와! 으야...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아주 즐겁게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103%? 생각보다 상자랑 그 가산점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나봐. 자, 또 다른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